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어저께 에어팟 프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에어팟 프로 바로 날라왔습니다. 어저께 주문했는데 하루 만에 날라왔습니다. 원래 31일까지 배송해준다고 됐는데 갑자기 바뀌면서 변경이 되면서 오늘 배송이 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배송 왔죠. 하루 만에 배송 왔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추후에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굉장히 빨리 왔어. 원래는 이틀 걸린다고 되어 있고 어저께 직구하는 방법도 올려드렸었는데 호주는 굉장히 빠르게 배송을 받을 수가 있었고 원래 배송 받기로 한 날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배송이 날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기존에 아이폰 11 제품도 구입을 이런 식으로 배송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날라오네요. 뒤쪽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박스를 한번 까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뜯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는 굉장히 뜯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 없었기 때문에 뜯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쭉 찢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에어팟 3세대 제품, 에어팟 프로 제품이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네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볼록 튀어나와져 있고 보시면 옆쪽으로는 에어팟 프로 와이어리스 차징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 부분에도 와이어리스 차징 케이스랑 같이 담겨져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차징 케이스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 애플 로고 여기도 애플 로고 이쪽에는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런 식으로 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 바이 애플 캘리포니아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 되어져 있고 스티커가 없네요. 예전에 살 때도 스티커가 없었나? 스티커가 없습니다. 스티커가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데요. 스티커가 없다는 게 스티커가 없다는 거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거 가장 중요하죠. 본체 옆에 내둬보고 여기 아래쪽에도 뭐가 있나 봅니다. 들어보면 요렇게 요런 게 있는데 요거 열어보면은 요렇게 열게 돼 있네요. 이렇게 열게 보면 이어 팁이 들어있습니다. 이어 팁 요거는 스몰 요건 라지 적혀 있네요. 조그맣게 요거 그냥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딱딱한 플라스틱 들어있고 이렇게 꾹 누르면 딱 껴지네요. 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놔두면 되는데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케이블 들어있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 들어있어요. 열어보면 역시 USB-C 타입의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USB-C 타입의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 USB-C 타입으로 하나 더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아주 좋아요.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은 보시면 USB-C 타입 케이블, 이어팁, 그 다음에 이어폰은 아직 안 깠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어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까면 되고 이쪽은 포장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까보면 됩니다. 까봤고 기존 것보다 뚱뚱해졌어요.
굉장히 뚱뚱해졌는데 귀엽네요. 역시 잘 만들었어요. 이전 것과 동일하게 여기에 깜빡깜빡 그 다음에 라이트닝 케이블 꽂을 수 있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뒤쪽에는 버튼 이전과 동일하게 경첩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어폰 자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 굉장히 짧아졌네요. 기존 것보다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쪽 부분에 마이크, 외부 마이크가 달려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커넬 형태 이니어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프트. 굉장히 훨씬 더 귀엽네요. 사진이나 이런 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요. 완전 대박 날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제품,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대박 날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이쁘다는 거 참고하실 수 있고, 그럼 제거 한번 다시 가져와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제품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제품입니다. 에어팟 1세대 제품이고, 1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차징이 없어서 여기 앞에 LED 등이 없습니다. 뒤에 경첩 부분도 굉장히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고, 지금 옆에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크기 비교가 되실 것 같습니다. 크기 비교가 되실 것 같은데, 크기 비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어진 것 보실 수 있고, 옆으로는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되겠네요. 옆으로 돌려놓으면 비슷한 사이즈가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새로 나온 에어팟 프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두께도 보시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더 굵어요. 약간 더 뚱뚱하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보시면 어떤 제품이 뭔지 구입이 힘들 정도로, 옆으로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이즈.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귀엽네요.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안에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전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콩나물 같네요. 보시면 훨씬 짧아졌습니다. 보시면 훨씬 짧아졌고, 요 앞에 헤드 부분은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이어 팁을 빼면, 어떻게 빼는 건지 모르겠네요. 설명서에 나와 있으려나? 그냥 잡아 빼라고 돼 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요런 식으로. 그리고 예전 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요렇게 그냥 메탈로 돼 있고 구멍이 뽕 뚫려져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새 제품은 여기도 신경을 썼어요.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실제로 보면 기절할 겁니다. 굉장히 이뻐요. 지금 귀에도 한번 꼽아봤는데 착용감 죽입니다. 착용감 완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비교를 하면 될것 같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사용했던 모델인데, 요 제품 보니까 왜 이렇게 후져 보이는지 알 수가 없네요. 후져 보여요. 어쨌든 새로운 제품 개봉을 한번 해봤습니다. 새로 나온 에어팟 프로 어쨌든 개봉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잘 사용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박싱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자세한 리뷰는 바로 이어서 영상 만들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 개봉기 한번 안내해드렸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추후에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후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